염소가 이렇게 긴 풀을 다 먹었어요. 안다고 저기 염소도 꼬리를 쳐요. 이렇게 염소가 이렇게 긴 풀을 염소가 있었던 자리 싹둑 깎아서 아주 잔디 깎기로 다 깎은 것처럼 먹었네요. 아 이거 둘을 풀어주면요 날이 너무 뜨거우면은 그래 염소가 날이 너무 뜨거우면은 지 어미가 새끼를 데리고 염소장에 그늘에 가서 있다가 배가 고프면 새끼는 두고 여기다 두면 새끼가 배고프면 이 밭 저기서 여기까지도 50m가 넘는데 거기서 이 조그만 게 얼마나 용리한지 지 엄마한테 찾아와서 젖을 먹고 또 더우면은 또 염소장으로 들어가요. 아유 귀여워. 이렇게 똑똑한 애 처음 봤어요. 이게 저기 덥다고 그러면은 애미가 데리고 아이고 더운가 봐요. 그래서 염소장에 가서 좀 시원한 데서 그늘에서 있다가 또 이제 지금 배가 고프면 엄마한테 와서 젖 먹고 가고 그래요. 아이고 세상에 낳은 지 한 5일, 6일째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똑똑한 애 처음 봤어요. 응? 이렇게 똑똑한 애가 어디가 있어? 나는 우리 염소 얼마나 이 애미도 새끼가 이게 그늘을 만들어줘요. 더워하면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이 오늘 전 구름이 있었는데 이제 구름 곧 새가 뜨네요. 아이고 더워서 아이고 더워요. 개 새끼를 잘 키워. 저기 순놈이 있네. 순놈 새끼. 그래. 염소가 먹은 자리 이렇게 깨끗해요. 잔디밭이 돼버려요. 염소 매놓은 자리는 잔디밭이 돼. 이놈 나하고 맨날 싸우자고 덤비는 놈이에요. 순놈 또 오네요. 날 보고 와요. 아유 꼬리도 치고 꼬리 치는 거 좀 봐. 꼬리 치는 거 좀 봐. 이게 많이 크네. 또 앞치마를 물어뜯어. 또 그래 오늘 또 아이고 기운도 세. 불러가지고 나를 아침마도 씹어보고 풀로 밀어보고 아이고 그걸 씹어도 맛도 없는데 뭐하게 앞치마를 씹어요. 풀이 좋아요. 이탈리안 그라스인데 엄청 좋아. 우리 1년치 먹을 거 우리 자식하고 우리하고 마늘하고 양파 가지면 1년 이거 먹어요. 작년보다 올해는 양파가 잘 됐어요. 아이고 얼마나 양파가 통통한지. 아이고 크죠. 엄청 커요. 아 양파가 엄청 커요. 아이고 세상에 이거는 주먹보다 더 커요. 엄청 커요. 양파가 엄청 커. 마늘을 이제 뽑아야 될 것 같아. 마늘은 안도 뽑고 양파는 좀 더 뒀다고.